지난 13일 BMW가 독일 특허청에 등록한 X8과 X8M에 대한 상표 등록 신청 사실이 전해지면서 쿠페형 플래그십 SUV에 대한 소식이 연이어 이어지고 있다. 특히 고성능 버전으로 출시될 X8M에 탑재되는 파워트레인이 어떤 형식을 취할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현재 BMW는 여러 M 모델에 직렬 6기통 터보 엔진과 V8 4.4L 트윈 터보 엔진 두 가지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 세단과 SUV 모두에서 사용 중인 6기통과 8기통 엔진은 최고 출력 450마력에서 600마력에 이르기까지 각 모델별로 스포츠카 수준의 고출력을 자랑한다. 때문에 오는 2022년 공개될 X8M은 M5, X5M, X6M 등에서 사용 중인 V8 4. 4리터 트윈터보 엔진 장착될 것이라는 가능성이 높게 점쳐졌다. 그러나 7일 현지 시간 독일 전문 매체 아우토 모토 운트 스포트 AMS는 BMW가 X8M의 하이브리드 방식의 V8 트윈터보 엔진을 장착할 것이란 소식을 전하면서 X8M이 동급 고성능 SUV 가운데 가장 높은 출력을 갖게 될 것이란 전망을 내놨다. AMS는 현재 BMW가 보유한 고성능 엔진 가운데 여러 가지 엔진을 후보로 거론하면서 기존 V8 4, 4리터 트윈터보 엔진의 대체자가 V8 하이브리드일 것이라 예측했다. 디젤 엔진의 경우 50D로 불리는 직렬 6기통 3리터 쿼드터보 엔진도 후보로 거론됐지만 환경 규제를 이유로 올해 말 단종이 예정된 만큼 2022년 출시가 예정된 X8M에는 탑재될 수 없을 것이라 전했다. 12 엔진 역시 현행 7 시리즈를 끝으로 더 이상 BMW 모델에서는 볼 수 없을 것이란 소식이다. 때문에 현재 모델에서 쓰이는 V8 4.4L 트윈터보 엔진에 전기모터와 배터리를 더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얹어 출력을 높일 것이라는 추측이다. 이를 통해 전자식 사륜 구동 시스템도 탑재할 수 있으며 별도의 후륜 구동 모드를 지원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현재 600마력 이상을 발휘하는 고성능 SUV의 경우 포르쉐 카이엔 터보 SE 하이브리드가 680마력, 람보르기니 우로스가 650마력, 메르세데스 AMG GLE 63S가 603마력, 벤틀리 벤테이가 스피드가 635마력을 발휘한다. 한편 BMW는 X7의 생산 기지인 미국 스파르탄 버그 공장에서 X8 생산을 위한 조립 라인 건설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져 새로운 쿠페형 플래그십 SUV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